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현재 필라델피아 클리퍼스 간의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필라델피아 잔류 쪽으로 기울게 되는 걸까요? 포틀랜드 구단은 확실한 데미안 릴라드 트레이드를 위해 내년 6월 트레이드 데드라인 시점까지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조던 풀은 골스 빅3 멤버와 비슷한 처우를 받고 싶어 했다고 하며 더 많은 출전 시간과 주전 자리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하네요. 골스 구단은 KJ 마틴 영입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이리 어빙이 중국 스포츠 브랜드인 안타와 5년 계약을 체결했군요. 마크 큐반은 어빙에 대해 실제 그와 얘기를 나눠보면 똑똑한 선수이며 늘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큐반은 사람들이 어빙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빙을 장기간 함께할 선수로 여겼기 때문에 트레이드로 데려온 것이라고도 언급했네요. 또한 그는 인시즌 토너먼트가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스는 플로터나 풀업 점퍼를 발전시키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루머가 있는데 이에 대해 레리네스 주니어는 왜 계속해서 자이언에 대한 거짓 뉴스를 내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이언이 항상 슈터치, 점퍼, 스킬샷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즌 내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네요. 빅터 웬반야마는 NBA보다 유럽 리그가 더 피지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데빈 부커인 나이키 시그니처 농구와 북원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리치 폴은 르브론 제임스가 44이나 45살까지 뛸 것 같냐는 질문에 오직 르브론만이 그 질문에 노라고 답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사 피페는 마이클 조던이 자신과 마커스 조던의 관계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당황스러웠고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언급했군요. 조던이 더 그렇지 않았을까요? NBA 사무국은 플랍에 의한 테크니컬 자유투 부여와 코치스 챌린지가 성공할 경우 두 번째 기회도 주어지는 방안을 다음 23-24 시즌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리키 루비오가 내년 여름엔 스페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현재 바르셀로나와 링크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반바는 자신에게 있어 다음 단계는 꾸준함이라 언급했는데요. 우선 코트에 나서 부상을 당하지 않고 수비에서는 림 프로텍팅, 공격에서는 엘리오브의 위협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이라도 붙였습니다. 가운데 손가락 부상을 당한 트레맨이 자녀 서머리그 경기에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며 2주 내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쉐이크 밀튼의 2년 10밀리언 달러 계약 중 24-25 시즌 5밀리언 달러는 비보장 계약이라고 합니다. 닉 널스 감독은 빅맨 필립 페트루세프가 다음 시즌 로스터에 있을 거라고 언급했네요. 워싱턴 구단이 유진 오모루이와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여바 소식 끝!